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형편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만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사라집니다. 위협, 도발, 불안 조장 이런 걸 수단 삼아 가지고 참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참 완고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들린 소식들을 봐도 이게 전쟁은 언제 끝날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와 디플레가 오가는 위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코로나의 질병은 참 끊일 듯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마음속에 늘 평강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문제만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참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에게서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특별한 기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깨진 평강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사소한 문제가 나의 자신의 평강과 평안을 깨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려고 오는 동안 일어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온 분들도 적잖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등과 죄의 문제 때문에 아마 흔들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야가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천지 차이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평강 쉽게 얘기한 거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깊은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누구도 평강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는 따뜻한 햇살 같은 평강을 누리며 이 편지를 썼고, 잔인한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누를 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평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평강을 알고 그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형편 속에서도 평강을 선포했다면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말씀 안에 다스림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을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 평강의 성격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설명을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설명으로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평강이지요. 우리가 휴가 기간에 어떤 굉장히 좋은 곳을 갔다 왔다고 칩시다. 하늘은 맑고 산은 웅장하고 계곡이 펼쳐져 있고 바람은 시원하고, 이걸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때 받았던 느낌과 그 감동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여줍니다. 근데 내가 받았던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직접 가봐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와 같습니다. 말로도 여러 가지로도 표현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한번 누리게 되면 아, 이런 평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았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누리자. 이 평화는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어떤 걸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는 불화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처럼 광야로 희생양이 사라질 때에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의와 죄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숙이 주님과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은요 감정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 위에 있는 깊은 진리에 바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내 형벌을 대신 지신 일, 나에겐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아직도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죠. 영혼의 평안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은요 스스로 불안한 특성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고장난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 감정 어떻게 고장났습니까?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종종 이성을 지배하려 듭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욱하는 느낌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앞서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성은요?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 위에서 해야 되죠. 하지만 보면 타락한 세상의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본능 어떻습니까? 가끔 곱비 풀린 짐승처럼 나를 혼동에 빠지게 합니다. 과잉 반응을 일으키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일이 고통과 두려움과 불행 같은 것이 닥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진리 위에 있을 때에 바른 사고가 시작됩니다. 이성이 제자리에 가게 되고 감정도 고삐를 쥐게 되고 본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야 온갖 혼동과 무질서가 바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실 때 우린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삶이 가난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님을 주로 보시면은요 우리는 진리의 바탕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구나. 그럼 주님께서 부요케 하실 것이다. 나는 번창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번영 속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심판의 날에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거나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늘 불안한 소식이 있잖아요. 전쟁, 기근, 가뭄, 경기 침체, 어두운 소식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왕좌 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약속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외부 환경 때문에 지배에 당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세상의 소문은요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 속에서 세상이 치우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소식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 하나님 주신 평안을 소유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세상 살 때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심을 할 때에 우리 삶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깨닫고 아 그렇구나, 어우 잠시 평안하네, 그리고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 다시 불안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기쁠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강의 원인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 되면 잠시 기뻤다가 슬프거나 낙심했다가 패배의식이 젖었다가 늘 널뛰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상태, 나의 현실에 만족합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딱 느껴질 때가 뭐냐면요, 목욕탕 가서 그렇습니다. 아, 딱 보면 저는 아직 젊은 줄 알았는데 안 젊어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 배도 남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이 된다고 칩시다. 바디 프로필도 찍었다고 칩시다. 아, 그러면은요,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근력이 빠질 겁니다. 약간 쭈글거릴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기쁨의 근원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몸이 울룩불룩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요, 쭈글거리고 굽어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늘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세상도 늘 요동쳐요. 하지만 주님은 늘 함께 하셔요. 우리 평안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요, 뭐 장례를 경험한 분도 있어요. 상실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은 형편 가운데 온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왜 세상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지 몰라. 아,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주님 아래 있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내 안에 어떤 성품들이 개발됩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품이 생겨요. 빌립보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관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비난한다고 침울할 것도 없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감사합니다. 할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통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하시느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나를 좌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면 나의 평강이 떠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나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더 진행되면은요, 더 발전해서 4장 6절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너그러이 되어야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갖고 옵니까? 먼저 1번 자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범사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린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이지요. 기도 중에 내게 닥친 환난, 없어지지 않는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 문제가 예전에 너무 힘겨웠다면 이제 견딜만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도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사는 평강을 위한 중요한 씨앗이 돼요. 감사를 거듭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 그래서 예배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교회 문 바깥에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훈련을 받을 때에 이 훈련의 삶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거대한 파도처럼 문제들이 늘 밀려오고 찰싹거릴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사라진 것 때문에 박탈감을 여기고 그것 때문에 늘 끙끙거리며 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좌우하시는데 나의 일생도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너에게는 이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지각에 뛰어나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지키신다는 단어는 원어로 프로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수비대, 어떤 군대가 무엇을 호위하듯 지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군대가 무엇을 호위하듯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침체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군대가 둘러쌌을 때, 그를 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군대 바깥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내 눈앞에 군대는 결코 두려운 곳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무엇 때문에 방황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세상에서 나를 둘러싼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쉼과 기쁨이 차서 침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평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내 오른쪽에 계세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인생을 비유하건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위에 있는 부표와 같다. 부표는
파도가 치면 흔들립니다. 침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표의 특징은요, 침몰되지 않은 방향 표시 등이에요. 그 아래 깊은 곳에 추가 있어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침몰되지 않습니다. 정박한 배와 같습니다. 배가 그냥 정박해 있으면요, 바람에 따라 표류하겠지만 그 아래 깊이 닻을 내리게 되면요, 바닥에 있는 모래톱 그 진흙 아래 앵커가 박혀 있습니다. 닻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만 표류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일정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늘 요동치는 삶 우리를 흔들 거고요, 내 주변 사람도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만 표류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생각도 지키십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심이라면 생각은 늘 그 안에 찾아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변동되는 세상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진리에 대한 위협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뿌리를 내렸다면 이 생각의 공격에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별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일명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10년, 20년 끊임없이 올려요. 계속 거부를 해도.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차별금지. 아,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용 뚜껑을 열어보면 그 무엇입니까? 죄악의 합법화, 변태의 합리화, 동성연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인정까지도 좋아요. 뭐 그 동성연애도 벌을 내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변태를 변태라 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벌 받으니까,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참 세상은요 별하별 것 같고, 근데 이거의 뒤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논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억어하려고 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뉴스나 혹은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될 때에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뭐, 세상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하고 진리에 대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흔들게 만들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너희는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거지, 진리 기준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늘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자리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만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남들처럼 살아보겠다, 그 가운데는 평강이 이제 점점 사라질 겁니다. 참 진리만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내 심령에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 얼마나 단호한 선언입니까?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우린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평강도 없습니다. 거길 떠나면요, 흔들리는 세상에 부유하는 그런 조각과 같아질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바탕 위에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바뀌어도 변치 않는 주님 앞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